네, 안녕하세요. 미신 토끼입니다. 오늘 강화도에 저기 바람도 쐴끔 해가지고 시나리오 구상하러 나왔습니다. 낮에는 이제 영상 기온까지 올라가가지고 좀 따뜻했는데 지금 해질녘쯤 되니까 추워가지고 밖에 뭐 한 2시간 있었더니 좀 춥네요. 여기는 이제 남쪽 해안 갯벌입니다. 밀물이 저녁 8시쯤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밀물이 되려면 한 3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2, 3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전에 아마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본을 쓸 때 일단 시나리오 구상을 하거든요. 뭐 기획이랄지 구상이랄지 이런 걸 하러 이제 좀 돌아다닙니다. 여행이나 산책을 좀 하면서 뭐 강화도에는 굉장히 자주 오는데요. 강화 나들길이라고 있잖아요. 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들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나들길이 좀 운치도 있고 걸어다니기에도 괜찮고 이제 풍경도 좀 괜찮습니다. 경치 구경하면서 이제 바람 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좀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아이디어들도 가끔씩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이제 대본을 쓴다든지 작품으로 이어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구상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언젠가는 찍어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좀 많고 대신 이제 좀 답답한 어떤 그런 게 좀 뚫리고 시원하게 좀 풀리는 느낌은 좀 가져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타래 있잖아요. 아이디어나 이런 착상이나 이런 실타래들이 좀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는 사실 그 시나리오 배경이 되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관, 강화도의 어떤 여관에서 뭐 제가 대본을 한두 편을 쓴 적이 있고 그리고 양평의 어떤 산골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양평 산골에 모텔에 가가지고 한 보름인가 투숙하면서 이제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글도 쓰고 그건 스릴러였는데 이제 그게 좀 지금은 거의 팔릴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예 아무튼 재산용으로 좀 쓴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현장에 나가면 이야기들이 많이 술술 풀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아이디어가 이제 도심에서 벌어진다 혹은 어떤 도심의 뒷골목 아니면 근교 이런 데 여행지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여행지에 나오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풀려나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더라.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생각이 풀리더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책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걷게 되면, 생각들이 답답하게 안 풀리던 생각들이나 새로운 생각들, 우연히 본 경치에서 뭔가 실타래가 하나 탁 풀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근교 산책이나 동네 산책 혹은 이런 데 이제 사람들 없는 데서 산책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현장에 이야기가 벌어질 법한 현장에 나가가지고 계속 구상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다 보면 이야기들이 좀 풀려나가더라고요. 사실 뭐 이번에 기획하는 그는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강화도를 다니게 되는 여러 커플들 혹은 사람들에 대한 옴니버스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단편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어가지고 뭐 장편을 만들겠다 그런 구상들을 한 몇 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장편을 실제로 이제 뭐 소설도 그렇지만 장편 소설을 쓴 게 한 개인가 거의 그럴 정도로 단편들을 많이 써가지고 영화도 찍다 보니까 이상하게 단편으로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편을 모아서 장편을 만드는 전략 그러니까 옴니버스 장편 옴니버스 영화식으로 이제 구상을 계속 하고 있고 스토리도 좀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스토리들이 굉장한 매력으로 저를 끌어당겨가지고 제작을 하게끔 추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밀어붙이게끔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나마 그런 작품들을 좀 찍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해질 때인데요. 한 오후 한 5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해질녘이 여기가 오후 5시 30분 정도 되고 밤이 되기 전에 아마 집으로 갈 것 같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도 좀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구상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집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안 올린 지가 꽤 돼가지고 그 마이크나 뭐 녹음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가 사실 저한테는
이따가 음식 뭐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이렇게 경치 좋은 데를 다니면서 영화 이야기라든지 살아가는 이야기, 시나리오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 요즘에 뭐 제가 주로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아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쪽이 도로예요. 차들이 따끔 지나다니는 해안도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김포 인천공항인가 있어가지고 이제 김포 인천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들 소리가 지금 시끄럽죠. 뭐 이제 2019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장편영화, 해마다 장편영화를 하나씩 찍어보려고요. 근데 뭐 단편도 좋지만 장편 영화를 해마다 하나씩 찍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목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우리 주변이 뭔가 위험한 걸로 많잖아요. 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몸의 지병이나 뭐 건강 안 좋은 병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좀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 작은 것들 큰 것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저는 이제는 가급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목표이고,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은 아예 하려고도 안 하고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